예, 제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에서 제일 먼저 이제 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가? 그거였죠? 네. 하나님이 예, 정말로 존재하고 계신가? 네. 예, 계신가?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걸 믿어야만이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요? 계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한번 해보겠어요. 복습.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과 양심을 통해 알 수 있다겠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지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신성과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 성경의 애언과 이런 모든 것 성취,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뭐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 인류 역사를 통해서 또요? 예? 크게 한번 해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요? 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변화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 지금 보니까 누가 물으면 하나님 계신 거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흐릿해가지고는 안 되죠.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예, 왜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믿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시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으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즐기던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정말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불교에 가서 유교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믿는 거와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구속사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정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고 이 우주의 기원 인간인을 왜 하나님 지셨는지 왜 가정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이 왔는 인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니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니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니 이런 거 모든 걸 다 밝혀주는 책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지난주에 공부를 이제 성경이 뭐가 기록되어 있냐 이런 걸 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네.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이 기록 목적은 첫째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말세를 맞는 우리를 경계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로 준비하도록 그리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어디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 여기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게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천주교인들이 예, 천주교 이 가톨릭이라고도 하죠. 이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안 봐.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 그러니까 전부 성경을 안 읽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한테 미신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주교에 제사를 지내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이 제사 지내면서 이 제사 지낸 거 우상 숭배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천주교인들이 뭐합니까? 다 제사 지내고 이런 짓 하잖아요. 왜 그런데 이런 게 생겨요? 성경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여러분 어떻게 자 천주교인들 보세요. 그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또 마리아 상 마리아가 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이런 거 아니면 예수의 상을 만들어 놨죠? 거기 가서 뭐예요? 거기서 기도에 묵주 돌리면서 이게 여러분 뭡니까? 거기에 그걸 땅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서 절하거나 이런 기도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나서 사람 심리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분들은 꼭 십자가 밑에 가서 개신교 가운데는 십자가 없는 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원래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이 뭐냐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됐거든. 그렇지만은 이 아직도 개신교 가운데 천주교인 천주교에 가면 다 저기가 이제 뭐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가 또 이렇게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이런 우상숭배 일종이다 해가지고 이 십자가가 없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봐요? 이제 저도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화 있죠. 예수님 그 사진 서점에 가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수염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근엄하고 멋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제가 선물을 받았나 하나 사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 걸어놓고 그 밑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그때 제가 혼자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딱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성경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예수 상 앞에 가서 또 집에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는가 봐. 이런 성화를 놔두고 그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는 미신적으로 사람은 다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런 걸 추구하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니까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디 제안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마리아상 놔두고 예수상 놔두고 거기 가서 뭐 어때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가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를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여러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가? 제가 오늘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빨리 한번 가보겠어요. 이게 오늘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나와 있는데 왜 안 나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뭐와 같다고요? 떡과 같다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뭐가 있어요? 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육이 살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이제 우리말로 하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냐? 안 돼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으면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뭐를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인데 이 말씀을 안 먹어, 이걸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읽고 이렇게 한다 이거,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 여러분 봐요, 금식하라고 하면은 하루만 금식해도 아이고 다리가 막 힘이 없고 달달달 떨린다고 이러는데, 여러분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그러죠.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혼이 기운이 하나도 없고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어때? 우리가 겉사람을 육이라고 하고 영혼을 속사람인데 이게 여러분 어때?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근데 광야에서는 양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 매일 새벽 그 성막 주위에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슬과 함께 내놨는데 이거를 가서 주워다가 그거를 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거로 양식을 먹어. 매일매일 해야 돼. 만약에 그날 늦잠을 잤다, 해가 뜬 다음에 나가면 이게 다 시들어져 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오늘 가서 몽땅 모아다가 한 3일 동안 매일 나가려면 귀찮으니까 이제 안 나가고 집에서 난 새벽에 좀 안 나가고 늦잠 자야 되겠다 하고 쌓아놨어요. 다음날 안 나가고 먹으려고 보니까 전부 다 뭐 있어요? 벌레가 나가지고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이제 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이 사막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까? 근데 양식을 안 먹고 게을러가지고 새벽에 안 나가고 한꺼번에 모아놨다 벌레 먹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양식을 못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날 광야를 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말도 못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이 뭐냐면 영적으로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아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이 광야 같은 힘든 세상에서 이걸 잘 믿음의 길을 가려면 매일 뭐를?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안 읽어. 너무나 성도들이 말씀을 안 읽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지. 예.
맨날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요즘 보면 세상에 텔레비전 뭐 어디 인터넷 유튜브 뭐 텔레비전 아니 또 뭐 별별 게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 돼.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돼. 우리가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어두운 밤길에도 길을 잃지 않고 어디 뭐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어디 그 웅덩이 같은 데 빠지지 않고 잘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캄캄한 세상이요. 어두운 세상이요. 죄악으로 아주 어두운 세상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인생 길을 비춰주고 인도해주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방황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말씀은 또 뭐와 같다니 야고보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아. 우리가 거울을 보면 딱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뭐가 더럽구나, 어디 묻었구나, 이거 알게 되죠. 그럼 주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이거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안 봐, 그냥. 그리고 신부가 여기서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강론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그런 세상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천주교인들은 정말로 정말로 적어요. 적어. 뭐 이게 1% 되기도 힘들어. 왜? 아니 여러분 어때요?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전해야 되는데 이 천주교는 구원론부터 어떻게 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 이런.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걸 알게 될 건데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자, 에베소 6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뭐와 같다고요? 검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에베소 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겠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와 정사자들과의 싸움이라겠잖아요. 그럼 그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면 돼.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겠죠? 그래서 첫째 머리에다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귀는 못 이겨.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가슴에 뭐를 입어요? 앞에다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야 돼.
죄 짓는 생활하면 마귀하고 싸움이 절대 못 이겨. 그 다음에 진리의 뭐를요? 허리띠. 참되고 진실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생활하면 마귀의 송사에 못 이겨.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뭐를 들어요? 방패.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쏘면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런 의심의 땅.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런 질,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를 이런 거 안 매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막 의심을 넣어주고 송사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요, 다 흔들려, 흔들려. 그게 첫째,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싸움에 이기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것부터 마귀가 흔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지금 구원에 다 확신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그러면 구원을 첫째 못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에 분명한 이런 어떤 확신을 가졌는데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구원 문제 이런 거 가지고는요, 나 죽으면 천국 갈 지옥 이런 의심 안 해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된 사람은 아 지옥 설교하고 여러분 이름 생명체에 기록됐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나 진짜 생명체 이름 기록됐을까? 혹시 그날 가서 기록 안 됐으면 어쩌니?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왜?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넣어줘. 의심을. 에? 네가 구원 받았어? 넌 구원 못 받았으면 자꾸 의심을 이런 걸 넣어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 우리가 이런 걸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싣고 우리의 손에다 뭐를 드려야 돼요? 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검과 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휴전이 없는 마귀와 계속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갓난아이들이 자라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가 자라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죠. 신령한 젖이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했잖아요. 네, 신령한 젖. 그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을 안 먹으면 어때? 애들이 안 커요. 그렇죠? 예. 네. 젖을 잘 먹어야 애들이 빨리 무럭무럭 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그리 신령한 전시하는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기에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건강에 해로운 거 들어있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인 나쁜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순수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얼마나 이단들이 완전히 그냥 유튜브를 장악 했어요. 제가 이제 어제 뭐를 하나 하려고 하면서 어젠가 유튜브 지금 기독교인들의 유튜브의 1순위가 누군가 그런 게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조회수를 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했는데요 이 중에서 9개가 이단이 1순위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조회수를 50만 쫙쫙쫙 이렇게 하는데 얼마면요? 아니 이단들이 1번부터 조회수로 해서 10개를 골라서 딱 해보니까 뭐냐면 9개가 이단이에요. 9개가 이단.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이단에 이런 어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떤 사람들은 안식교 있죠. 안식교 이 사람들 제일 이제 유명한 사람이 송계문이라고 전에 누구 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강 무슨 뭐. 근데 또 앤드류 강 여러분 뭐 마지막 사명이라 송계문 또 최호영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안식교에 이 사람들은 왜 문제냐? 안식교는 여러분 어때?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의 표라고 증거라고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성경을 잘못 풀어.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제7 예수 재림 안식교예요. 제7 그래가지고 제7일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몇 번이나 했다가 빗나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 유튜브에서 여기 조회수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도 안식교에 있다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배운 것이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곧 온다 몇 번 이런 게 이런 짓을 한 인간이 거기 지금 나오는데 조회수가 엄청나요. 엄청나.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정통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안식교는 안 가지만은 여러분 안 가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왜? 말을 너무 잘하고 영상이나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올리니까 재밌어. 특히 종말론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해요?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말아라. 유튜브 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신령한 젖을 안 먹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요. 병들어.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 여러분이 잘못된 그런 어떤 교리나 잘못된 이런 어떤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어떤 함부로 이런 거 보지 말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이 이단들이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말들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해요. 여러분 안식교 가라고 하면 안 가. 근데 여기서 이거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정체를 딱 숨기고 하니까 모르고 여기 들어가서 말을 막 그럴 때 잘하니까 영상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어떻게 돼? 막 이게 조회수가 막 몇십만씩 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번에서 10번까지 딱 보니까 9개가 이단이요. 그럼 누가 그걸 보겠어요? 다 정통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지 몰라.
우리의 갈 길을 밝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길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내 삶을 비춰볼 거울과 같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지킬 수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또 내 믿음 내 영혼을 자라게 할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어떻게 해요?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교회 올 때 제발 성경 좀 가지고 오세요. 성경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경을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여기 찾아서 띄워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제가 여기 띄워주라고 하는데 또 찾으려면 막 이렇게 헤매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해. 진짜로. 예. 그리고 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걸 마음에다 여러분 새겨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읽기만 하면 안 돼. 그냥 성경은 여러분이 무슨 막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늘 성경을 펼치면은 그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종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성경을 어느 읽다가 보니까 조지 밀러도 그랬네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성경을 항상 무릎을 꿇고 읽었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가 조지 휘필드의 그 이런 어떤 일기인가를 읽다가 그걸 보고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조지 뮬러는 평생에 성경을 200번 읽었는데 100번 읽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읽었대. 저도 그거를 보고 어때? 그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뚱뚱해지기 전까지는 항상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어요. 항상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냥 읽는 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펼치면 항상 그래요. 주님, 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목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했죠. 그랬더니 성경이 어떻게 돼요? 점점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열리기 시작해. 어디에서 내가 그렇게 많은 주석, 많은 설교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디서 도저히 내가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이렇게 연구하고 또 참고 도서를 보고 해도 답이 없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 아멘. 네. 그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서 이게 뭐냐면은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고 쭉 가버리면 안 돼. 이걸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내 안에다가 이제 말씀은 되새김질한 것 같은데 내면화를 시켜야 돼, 이게. 그래야 내 영혼에 이게 양식이 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막 읽고 쭉 가버리잖아요. 그럼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아멘? 네,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밤에도 나오고 수요일 밤에도 오고 사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여러분이 주일 밤에 오셨으니까 다행인데 주일날 낮에는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말씀을 성령께 주시잖아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없고 왜? 뭐 초신자 이제 새로운 사람도 있고 처음 온 사람도 있고 다 이러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주일 밤이나 3일 밤 같은데 이런 때 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 밤에 하고 있는 이 공부나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공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이 부교육자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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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듣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건데 이제 여기 이 부교육자들이 여기서 저하고 생활하고 있을 건데 만약에 자기들이 개척을 나가지고 딱 하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니 그때 가서면 벌써 많이 늦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막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배운다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됩니다. 너는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지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장소가 나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데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자와 같다고요?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고 장소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건축자 반석에 집을 짓는 것처럼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내 인생이 어떤 시련이 와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 이거 뭐냐 시험이나 환란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 이런 게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래에 집을 짓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우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지키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예,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가 앉았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예, 성경에 보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왜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들어가면 제대로 안 하냐? 뭐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믿음을 확실히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다 교회 나가는 애들이 한 80, 90으로 교회 안 나가 버려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세요. 그래야지 재산 많이 남겨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쌓아야지 그거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자식 사랑이 유별 나잖아요. 근데 잘못된 자식 사랑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자기들이 앞길을 스스로 헤쳐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는 그 정도까지 책임을 다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해나가도록 해야지. 뭐 유산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부모 그 유산을 받게 하죠.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는 겁니까?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돈 아무리 물려줘도 그 가지고는 천국 못 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못 이겨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해준 거 없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앞길과 미래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면 어떤 일? 여기 보면 어떤 유익이? 첫째, 무엇에 이르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겠죠? 그랬잖아요. 네 외조모 로이스에게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내게도 있도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되면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이 계속 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요 이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안 읽은 사람들은 뭐하냐? 믿음이 성장이 안 돼. 믿음이 예, 믿음이 절대 성장이 안 돼. 그리고 분별력도 없고 뭐가 옳고 그런지 이런 분별력이 없어. 그리고 신앙이 견고하질 않아요. 견고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석에 짓는 집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정말 믿음이 성장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했잖아요.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안 읽으면 여러분들 어린아이, 갓난아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지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빨고 있냐고 하면서 그랬죠. 네. 왜 그래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가 믿음이 성장해. 왜 이게 뭐냐면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볼 때 뭘 보신다겠어요? 믿음 보시오.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 쓰실 때도 무엇의 분량대로?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 여러분 환난을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세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 가장 첫째는 우리 믿음이 믿음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성경 안 읽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예, 성경을 보면 그러더니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나. 저는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간증 한번 했지만 딱 그 말씀을 욥기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아 일정한 음식 하루에 세 끼 먹는 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딱 그 말씀 읽으면서 그날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 결단을 해서 제가 초신자 때인데 욥기를 읽으면 딱 결단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한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딱 제가 그때 결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밥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있어. 왜?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는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제 뭐 일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래가지고 성경을 못 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 가서 있잖아요.
일부러 한 장이라도 입고 가서 어떻게 돼요? 밥을 먹어. 왜?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는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 아유, 너무.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형제니까. 형제님,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네. 막 신앙생활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요분 어때요? 일정한 하나님 하루에 먹는 그 육신의 음식보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더 귀하게 했대. 그렇게 계속 몇 년을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매일 끼니끼니 잘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 이 말씀을 안 읽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효샘 목사가 지어낸 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은 뭐라고요? 축복을 담는 뭐라고요? 예, 네.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예, 네. 요거는 이효샘 목사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특허를 낼 수 있으면 특허를 내놓으면 좋은데, 네. 예, 근데 믿음은 축복을 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돼.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안 키우고 있잖아. 먼저 믿음을 키우면서 뭐 해야 되는데, 믿음을 키우는 것은 저 뒷전으로 하고, 막 가서 돈만 벌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그릇의 분량대로 주시는데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믿음은 이만한데 막 이렇게 큰 복을 받기로.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시면 담겠어요? 못 담어.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하나님이 몽땅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쓰임받고 싶어. 쓰임받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쓰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매일 그런 기도해요. 주님, 제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쓰임을 받게 될 거니까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봐요. 교회 와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와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믿음의 말씀도 안 듣고 이러면서 어떻게 막 축복은 받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한다. 여러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데 어떤 큰 축복이 임하면 교만하거나 감당하지 못해 타락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 근데 믿음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첫째가 뭐예요?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야, 이제 이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 진짜 내가 믿음을 키워야 되겠구나.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첫째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그 저도 우리 성도한테 기도할 때 그래요. 성도, 하나님, 첫째 여기 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다 생명체 이름 기록되게 해달라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니까 전부 구원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 그러면 생명체 기록되게 해줘.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 성도를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믿음 성장.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먼저 믿음을, 믿음이 안 되는 가운데 축복받아봐야 소용없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니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걸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우주의 교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게 생겼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죠. 시편 126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가 이제야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시고 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그분의 그 놀라우심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존중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죄도 잘 안 지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돼?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뭐를 깨닫게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이런 모든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뭐 하지 않게 된다고요?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여러분 조금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 영혼의 뭐와 똑같다고요? 양식. 예, 이게 우리 말로 하면 밥이죠. 밥이요. 이제 저쪽 사람들 하면 떡이 되고, 예, 어떤 나라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또 빵이 되죠. 예. 뭐 밥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밥이라고 생각하고, 떡 좋아하는 사람은 떡이라고 생각하시고, 빵 좋아하는 사람은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하게 된다?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목마른 것은 첫째 뭐냐면 성령을 못 받으면 목말라. 예,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의 받을 뭐를 가리킴이라?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샘물, 우물물이에요. 샘물이 될 거라고.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럼 샘물하고 생수의 강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조금 목이 안 마르게 돼.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요 목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이게 지속적으로 말해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는 묵상하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 그래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도다. 여러분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는 묵상한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으니까 목마르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마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잖아요. 죄인의 길에서 그냥 오만한 자리에 앉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 다 형통하되 목마르지 않고 형통하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랬잖아요.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데 28장에 그 사람은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어떻게 돼요? 뛰어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뭘 하든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고의 문을 여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 이게 우리가 그래요. 성경 우주의 견 생명의 거는 천지 창조 뭐 생명 인간 창조 생명체 창조 가정을 세운 목적 이런 전부 다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성경 안에. 근데 이 성경을 모르면은 이게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다음에는 또 이 말씀을 행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게 우주의 기원 이게 해가지고 오늘